너만 크냐? 나도 크다. 메이커 탐구 생활.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메이커 탐구 생활 활동편 3. 꽝 저항 알록달록 띠띠띠. 작은 저항을 크게 볼 수 있는 꽝 저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항을 만들 때 두 개의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먼저 벽면에 스티커를 깔끔히 제거해 줍니다. 두 페트병이 이렇게 연결될 예정인데 페트병이 겹쳐진 부분을 저항 띠로 가리기 위해서 가운데가 아니라 서로 길이가 다르게 잘라줍니다. 우선 페트병을 잘 잡을 수 있게 고무로 코팅된 장갑을 착용하고요. 칼로 가위가 들어갈 수 있는 흠집을 먼저 내줍니다. 그리고 가위로 마저 잘라주면 됩니다. 두 개의 잘린 페트병이 준비되었습니다. 마주보고 붙일 수 있지만 이러면 쉽게 떨어지거나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살짝 가위로 홈을 내줘서 다른 한쪽을 안으로 끼워 겹치게 고정할 예정입니다. 저항의 띠는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알록달록 마스킹 테이프도 좋고요. 늘어나는 고무 테이프도 좋습니다. 저는 시트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면이 끈적끈적한 시트지를 같은 두께로 잘라 띠를 준비합니다. 페트병이 서로 겹치는 안쪽 부분에는 양면 테이프를 사용해 고정해 주고요. 아까 자른 시트지 저항 띠를 페트병에 감아서 붙여줍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두 개의 저항 다리를 병뚜껑에 구멍을 만들어 연결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병뚜껑을 닫으면 작았던 저항이 꽝! 다른 색의 저항도 꽝! 자, 이제 무엇을 만들어 볼까요?